감춰주십시오. 한번. 그것도 참 이상했어요. 아주머니는 잘했는데. 영미야, 그렇구나. 안녕하십니까.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열 하루째 날이 됐습니다. 어젯밤도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밤에도 수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초조히 애태우면서 방송을 지켜봤고, 더욱이 밤바람이 차가운 여의도 광장에도 많은 이산 가족들이 밤을 지새우며 애태워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저희 KBS에서는 이산 가족들의 애타가 기력이는 혈육 상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이산 가족 찾기 명부를 기록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잠깐 동안 이렇게 텔레비전에 비치는 장면을 지켜보시기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또 쉽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보도국의 김충환 기자 나오셨는데 이리 좀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책자를 만들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방송공사에 또 여러분들이 그 접수하신 명단은 아마 7월 20일경 되면은 네. 측권이 아마 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앞으로 그 명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부터가 바뀌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8.15 광복에서 6.25 동란, 1945년 8.15 광복에서 6.25 동란까지 기간에 헤어진 가족들이 그 명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접수 장소와 시간부터 알려 좀 드릴까요? 네. 네. 이산 가족 명단은 오늘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대한 적십자사와 시도지사, 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시군 구청의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네. 서울의 경우에는 여의도 광장의 그 만남의 광장에서도 접수를 합니다. 네. 접수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신청 대상자와 그 열람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서 6.25 동란까지의 기간에 헤어진 가족들이며, 네. KBS에 이미 신청한 사람들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한 명단은 그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 대한적십자사의 시도지사와 시군 구청 은면 동사무소 그리고 서울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비치가 됩니다. 네. 이 책자는 8월 15일부터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네. 본인 또는 관계자가 열람 장소에 직접 가서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만남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남의 광장은 오는 16일 날 문을 엽니다. 네. 만남의 광장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옆에 그 한국산업은행 신축 건물 공사장 부지에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네. 만남의 광장에는 대형 벽보판이 준비되어 있고, 네. 가족을 찾는 그 안내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만남의 광장에서는 그 이산 가족의 명단도 접수를 하고, 이산 가족 여러분들이 명단을 실은 그 책자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컴퓨터로 수록도 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신 사항은 8월 14일까지 모두 컴퓨터에 수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15일부터는 확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재회자는 확인을 한 뒤에 대한적십자사의 그 시도지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만났다 이런 통보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서 도저히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방송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유철종 씨와 이지연 씨가 진행했던 어젯밤 생방송 중에는 외국인 기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네. 그동안 텔레타이프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던 외국 신문들의 기자들이 이제 직접 여의도 KBS 공개홀로 파견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10시 5분부터도 계속해서 KBS 1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방송은 오늘도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계속 지켜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711kHz KBS 1라디오를 통해서도 계속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오후 7시까지 계속이 됩니다. 특히 네. 오전 11시경에는 한국 교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미주 지역의 LA와
연결을 해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요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생방송 도중에 33년 동안 못 만났던 혈육을 만나신 분들이 모두 96가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통해서 혈육을 찾은 가족은 이제까지 모두 1660가족으로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만나고자 하는 분을 다시 한번 전화로 멀리서 계신 분들을 확인하셔야겠는데 네. 그 확인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대의 전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82국에 2000번, 782국에 2000번, 782국에 3000번, 782국에 3000번, 782국에 4000번, 782국에 6000번, 782국에 0027번, 27번, 782국에 2174번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는 782국에 2174번 말씀드렸고요. 또 782국에 6000, 783국에 6131번, 783국에 6131번, 783국에 0043번, 783국에 0043번, 783국에 0045번, 783국에 45번, 그리고 783국에 6132번, 783국에 0044번, 44번 전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782국에 0036번, 783국에 0067번, 783국에 6068번, 783국에 6069번 전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화는 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입니다. 네. 많은 확인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 공개홀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이산 가족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준 네.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11240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 원봉남, 누나 기남, 동생 원봉녀, 동생 복순 씨가 전북 입산군 익산군 금맛 합성리가 고향입니다. 원옥상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7월 2일 9시 30분쯤 원옥상 씨가 원봉남 씨를 찾는다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별명은 꾀약다. 원옥상 넓적다리에 흉이 있다고 합니다. 1980번입니다. 아들 김복희, 부인 허정녀 씨가 아버님 김수연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 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서울 신당동 삼화제약회사에 출근하신 후에 행방불명 됐습니다. 다음에는 11473번입니다. 백금식 씨, 일명 순임 씨입니다. 남동생 백남식, 어머니 박봉녀 씨 찾습니다. 1950년 음력 1월 2일 목포에서 만난 후에 동생은 서울로 상경해서 6.25 사변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큰아버지는 나주에서 물방을 경영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 11305번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기만 씨의 딸이 작은아버지 김규만 씨의 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빠 김인검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작은아버지와 부산교육대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김인검 씨와는 임진강에서 헤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영규 씨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에 11408번입니다. 언니 장미순 씨가 장점숙 씨를 찾습니다. 별명은 수인둥이라고 합니다. 군에 있던 오빠가 숭인동 고향 사람 집에 9살 때 맡기고 난 뒤에 행방불명됐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거성입니다. 다음에 11176번입니다. 조진화 씨가 아버지 조신근, 어머니 이보채, 형 조경화, 여동생 조연화, 조연옥 씨를 찾습니다. 평양 신리 117번지에 살다가 일사 후퇴 때 혼자 국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은율군 장현면 윤입니다. 11176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266번입니다. 엄재성 씨입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신고산, 아버지 엄다룡, 어머니 백씨, 형 엄재봉, 그리고 여동생 엄순덕, 사촌동생 바우, 매영최 씨, 그 다음에 외삼촌 백씨를 찾습니다.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8.15 해방 후에 아버지와 형은 행방불명됐습니다. 12살에 단신으로 월남해서 4년 후에 다시 월북해서 가족을 만나본 후에 다시 월남했다고 합니다. 11266번이었습니다. 11396번입니다. 박구연 씨가 누나 박월계, 동생 박선계, 박운계 씨 찾습니다. 1943년 만주 봉천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문열이에서 상봉 후에 헤어졌습니다. 본인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1947년 월남했습니다. 11396번이었습니다. 11481번입니다. 조태삼 씨가 동생 조태철, 사촌동생 조태범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피난 나오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11481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063번입니다. 김세록 씨입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철산군 요한면, 어머니 이춘읍, 누이 김숙길,
김숙자, 동생 세복, 형 정찬경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양시 누성에 있었고 정찬경 형님과 부산에서 56년에 헤어졌습니다. 앉아주십시오. 1106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957번입니다. 박태원 씨가 조카 박용근, 조카 딸 형례, 조카 박경남 씨 찾습니다. 그리고 생질 김기태, 인태. 8.15 해방전 서울 상경한 후에 6.25로 인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태, 인태는 수원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11957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864번입니다. 삼촌 방현덕 씨가 조카 방금선, 방필선, 봉수, 완수 그리고 올케 김옥년 씨 찾습니다. 금선, 필선은 대동강 폭격대 헤어졌고 봉수, 완수는 임진강에서 길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맹산군 동면 대흥리입니다. 1186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090번입니다. 장세홍 씨가 어머니 조만수, 동생 장세화, 고모 태영, 동생 세욱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시흥 서면에서 헤어졌습니다. 고모는 장태영 씨가 손에 화상을 입었고 어릴 때 별명이 꼬마였다고 합니다. 6.25 전에 과수원을 하셨다고요. 11090번입니다. 다음에 11556번입니다. 아들 박영진, 광진, 딸 박진옥 씨가 아버지 박치만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입대하셨습니다. 9.28 수복대 폭격으로 주거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고향은 개성이었습니다. 11556번입니다. 다음에는 11508번입니다. 장종실 씨가 형님 장종옥, 형수 김정임, 조카 장숙자, 순복, 순이 찾습니다. 6.25 때 평강군 남면 소라리 빈집에서 폭격당할 때 헤어졌습니다. 11508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12번입니다. 하은숙 씨가 하영숙 동생, 하진호 사촌 동생을 찾습니다. 8.15 해방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7살 때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은 인천 신흥동입니다. 1151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517번입니다. 윤교식 씨가 아버지 윤자영, 어머니 남소저, 오빠 교익, 일명 호진입니다. 여동생 교홍, 교순 찾습니다. 고향에서 21살 때 일사 후퇴로 헤어졌습니다. 안산동에서 오빠는 미군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빠가 의정부에서 살았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11517번입니다. 다음에는 11589번입니다. 박화순 씨가 사촌 언니 박익순, 박정순, 동생 박승순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양시 창전입니다. 11589번이었습니다. 11601번입니다. 부친 김문원 씨가 부친은 김문원 씨입니다. 본인은 김창화 창섭입니다. 고향은 황해도 운일군 북부면입니다. 모친 유순복 별세하셨다고요. 누님 김옥봉, 옥난, 옥녀, 옥식, 옥순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황주로 이주해서 일사 후퇴 때 부친과 은유를 거쳐서 월남했습니다. 11601번이었습니다. 11515번입니다. 김은년 씨가 남동생 김경수, 여동생 김성전 씨 찾습니다.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온 후에 원할 때 세포정거장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11515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11554번입니다. 모친 이금녀, 부친 이경선 씨가 딸 대숙, 정숙 자매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할머님을 모시라고 고모와 함께 뒤따라오는 것을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그때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입니다. 1155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64번입니다. 조창선 씨가 누님 조양숙, 매부 노영선, 조카 노동길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양에서 비난 도중에 헤어졌습니다. 본인이 황해도 사리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왔습니다만 각자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1156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00번입니다. 오빠 박봉기 씨가 여동생 박봉률 씨 찾습니다. 마포에서 당시 19살이었습니다. 6.25를 맞으면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앞 이마에 3살 적에 입은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고향은 제주도 북제주군입니다. 11600번이었습니다. 11569번입니다. 박은채, 박기범 씨가 언니 박옥재, 효채 씨 찾습니다. 그리고 형부 홍재정, 또 이정은 씨 찾습니다. 해방 후에 가족을 데리고 월남했다가 혼자 남은 막내딸을 데리러 아버지 박지원 씨가 올라왔습니다만은 올라왔다가 6.25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군 남면 상봉리입니다. 11569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32번입니다. 카드를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옥자 씨가 강경환 씨 찾습니다. 6.25 때 광주 만주거리에서 헤어졌습니다. 큰 집으로 피난해서 일사 후퇴 때 누나는 서울로 오고 동생만 큰 집에 남았습니다. 11532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878번입니다. 강춘식 씨가 작은 어머니 염연월 씨 찾습니다.
해방 전 강원도 목포에서 시원당 시계점을 경영했습니다. 본인은 일본 증영으로 서울 종로구청에서 헤어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동두천 부근에서 정미소를 경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만 878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만 1592번입니다. 나금순 씨가 오빠 이름을 모릅니다. 동생 역시 이름 모릅니다. 개성에서 일사후퇴 때 동두천으로 이사 나와서 다시 수원 매산시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만 1592번이었습니다. 만 1593번입니다. 구희숙 씨가 모친 홍금순 씨, 남동생 구기준, 일준, 여동생 구함숙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함남 서호진역 관사에서 헤어졌습니다. 만 1593번이었습니다. 만 1521번입니다. 이정순 씨가 이원순 씨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만 1521번이었습니다. 만 1523번입니다. 아들 이인성 씨가 이원섭 씨 아버지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만 1523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만 2047번입니다. 최향화 씨가 언니 최명화, 동생 최창화, 최양화, 최경화, 최성태 씨 찾습니다. 그리고 조카 딸은 홍련입니다. 6.25 사변 때 피난 도중에 헤어졌습니다. 12,047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612번입니다. 이근수 씨가 함남 시해산군 운흥면 삼포리가 고향입니다. 아버지 이하봉, 어머니 김원을, 여동생 이신철, 이춘화, 이춘자 씨 찾습니다. 함경남도 갑산군 동인면 백암리에서 나온 후에 사촌형은 이선수입니다.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같이 있다가 이근수 씨가 국민방위군 입대로 헤어졌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612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20번입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마포구 대현동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김애득, 오빠 김병락, 언니 김옥성, 김성민, 옥봉 씨가 딸 김현희 씨를 찾습니다. 11,620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44번입니다. 김옥군, 김세권 씨가 아버지 김학진, 형 김중권, 누님 김선비 필려, 동생 김덕권 손녀 씨 찾습니다. 6.25 때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옹진군 용천면 원산이었습니다. 11,54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13번입니다. 정두찬, 홍학실 씨가 외사촌 동생 홍순복 씨 찾습니다. 6.25 때 여천남 광산군 삼도면에서 헤어졌습니다. 11,61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587번입니다. 강인준 씨가 형님 강명준, 외삼촌 김대경, 강산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보로수용소에서 형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1,587번이었습니다. 11,540번입니다. 박태일 씨가 부친 박승영 씨 찾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헤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방학간을 하시고 어머님의 고통이 살짝 콤보라고요. 11,540번입니다. 11,542번입니다. 이영자 씨가 부친 이정호 씨, 외삼촌 김영선, 큰외삼촌 딸 김혜선 씨 찾습니다. 철원에서 피난 나와서 광나루에서 헤어졌습니다. 11,54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621번입니다. 동생 송준관 씨가 형님 송준철, 누님 송준실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영등포로 전 가족에 월남해서 두 형제가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헤어졌습니다. 11,621번이었습니다. 11,637번입니다. 전숙녀 씨가 아들 이융우 씨 찾습니다. 6.25 때 안성에서 헤어졌습니다. 11,637번이었습니다. 11,588번입니다. 주영희 씨가 동생 주영철 씨 찾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에 헤어졌다고요. 11,588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04번입니다. 민병자 씨가 민의식 씨 아버지, 어머니 유언년 씨 찾습니다. 오빠 민병석, 정숙, 병희 동기입니다. 6.25 때 3개월 전 서울 잠깐 나왔다가 헤어졌습니다. 친척 언니 민병희는 그 당시 인천으로 출가하셨습니다. 11,604번입니다. 다음에는 11,609번입니다. 임동욱 씨가 누나 임숙란, 아버지 임낙도 씨 찾습니다. 용산에서 살다가 9.28 수복 후에 대전을 거쳐 전주에서 헤어졌습니다. 11,609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11,653번입니다. 백신석 씨가 오빠 백두석, 백기석 씨 찾습니다. 동생은 백문석, 백형식, 여동생 백순석, 백금석입니다. 8.15 해방 시 남아있습니다. 봉천에서 살다가 큰집 선천시에서 헤어졌습니다. 11,653번이었습니다. 11,529번입니다. 한종석 씨가 삼촌 한풍교,
사촌동생 한원석, 고종사촌 봉도삼 씨였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장문리에서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하셨다고요. 11529번이었습니다. 11667번입니다. 이기팔 씨가 오평옥 씨 찾습니다. 셋째 딸은 간난입니다. 그리고 오기상 이기옥 씨. 6.25 전쟁 때 조용찬 씨 헤어졌습니다. 11667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25번입니다. 조금옥 씨가 부친 조병기, 삼촌 조병화, 남동생 조영환, 승환, 근환, 여동생 조찬욱, 조학실, 삼촌 조병길, 조정환 씨 찾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월남한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11625번이었습니다. 11611번입니다. 백석봉 씨가 형 백석내, 형수 강옥선, 형 백석로, 동생 백석남 씨, 석기 석춘 씨 찾습니다. 평양에서 개천으로 피난 시 헤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공주 옆에 마곡사에서 헤어졌다고요. 11611번입니다. 다음에는 11570번입니다. 현인희 씨, 정수훈 씨, 정정숙 씨가 정규엽 씨 찾습니다. 6.25 때 포로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11570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47번입니다. 언니 조분남 씨가 동생 조분순 씨 찾습니다. 만주에서 19살 때 민영민과 결혼했다고요. 월남하셔서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11647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031번입니다. 카드 조금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민만호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 문금녀 씨가 아들 민영렬 씨 찾습니다. 6.25 직후에 군 입대 시에 흥남역에서 평양행 열차편에서 변제 한 장 온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1031번이었습니다. 11400번입니다. 황봉주 씨가 누이동생 황정순, 남동생 봉성, 어머니 우성녀 씨 찾습니다. 6.25 때 고향 천원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헤어졌습니다. 11400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829번입니다. 아버지 춘학근, 아들 최병림, 최명남 씨가 춘학섬의 아들 바우석이, 작은 아들 손돌이, 최옥금, 또 큰집 둘째 딸 찾습니다. 6.25 사변 때 홍남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뒤져오면 풍선입니다. 11829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1032번입니다. 민만호, 문금녀, 민영률 씨가 큰아버지 민선호, 사촌형 민영현, 사촌 누님 이름을 모릅니다. 강원도 통천인가 홍천인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8.15 해방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1032번이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11633번입니다. 아버지 김후세, 누님 김꼬맹이라고요. 동생 김택종, 김택범 씨 찾습니다. 8.15 해방 이후 해주에서 월남하셨습니다. 11633번이었습니다. 11568번입니다. 부친 유재평, 동생 유학수, 어머니 최이옥, 형 유학도 씨가 유학준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영등포에서 헤어졌습니다. 미군 부대를 따라 나와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11568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632번입니다. 최순희 씨가 동생 최옥규, 진구, 흥교 찾습니다. 사촌동생 최두환입니다. 동생들이 원산으로 돈 벌러 간다고 갔다가 6.25 사변이 터져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11632번이었습니다. 11684번입니다. 김용수 씨가 아버지 김진영, 동생 김연순, 또 막내 여동생 김순전, 큰언니 김용녀 씨 찾습니다. 8.15 해방 직후에 헤어졌습니다. 1168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77번입니다. 원정민 정자 정현 씨가 큰오빠 원정현, 둘째 오빠 정한, 또 고모님 아명은 노구리라고요. 고모부는 사망하셨는데 이낙희 씨입니다. 고향 함북에서 8.15 후에 철원으로 나와서 6.25 때 헤어졌습니다. 고모님은 6.25 전에 왕십리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577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76번입니다. 박채월 씨입니다. 아버지 박자경, 언니 박채금, 동생 박채숙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언니가 월남했다고 합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옹성면 옹성읍입니다. 11576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1573번입니다. 강정자 씨가 이모 배순재, 외숙모 박채숙, 외사촌 박경자, 외사촌 공숙일 씨 찾습니다. 태평면에서 헤어졌습니다. 11573번이었습니다. 11651번입니다. 김특실 씨, 일명 김광조 씨입니다. 남동생 김광윤, 사촌동생 김광전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이었습니다. 11651번. 어? 네, 지금 소개를 어디? 해드리는 동안에 스튜디오에 확인 나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어떡할 거야? 김상준 아나운서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죠. 그래, 방송으로 오나? 나 방송국에 있을게. 네. 11,651번입니다. 김특실 씨입니다. 김광조 씨라고 합니다. 남동생 김광윤, 사촌동생 김광전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11,651번이었습니다. 11,578번입니다. 아버지 원용장, 어머니 이성녀 씨, 원정현, 정환, 정민 형제입니다. 오천당숙 원용구 씨, 외사촌 형은 이름을 모릅니다. 다음에 외삼촌 이성환 씨 찾습니다. 외삼촌 고향은 강원도 이천이었습니다. 11,578번이었습니다. 11,585번입니다. 카드 좀 내려주시죠. 김현기 씨가 조금 더 내려주세요. 큰언니 김윤기 씨, 사촌오빠 김용기, 한기 윤기 씨 찾습니다. 6.25로 헤어졌습니다. 큰언니는 평양 염전리 129번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1,585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울 공개홀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과 제주에서 조마조마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네,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방송국 그리고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제주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도 연결이 돼 있지요? 아, 제주에서 나와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주에 6,974번으로 접수를 한 분인데요. 우윤숙 씨인데요. 네. 대전에 형님을 찾으신데요. 네. 오늘 아침 새벽 방송을 보고요. 지금 방송국에 달려왔습니다. 네. 아, 한번 형님이신지 직접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확인해보시죠. 네, 지금 텔레비전 보이시죠? 네. 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저 네. 대전에 계신 분이 우성식 씨 되세요? 네, 네. 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보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우윤식입니까? 예.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그 어릴 때 그 저 부산 청학동에 살았죠? 예. 그 청학동에서 그 저 의붓 아버지께서 저 동생을 예. 어디다 갖다 맡기셨는지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 모르겠어요? 예. 아니요, 제가 그 1학년을 청학국민학교 다녔는데 예. 학교 갔다 오니까 예. 동생이 없더라고. 예. 없어서 내가 저 막바로 동생 찾으러 예. 막바로 내가 막 저 부산 시내를 말이지 한 6개월 동안에 돌아다녔다고 내가 깡동생을 하면서 말이지. 예. 그래 못 찾고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고학원으로 다니면서 군대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 보니까 그 동생 같구만. 네. 지금 저 동생에게는요 그 상처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 상처가 하는데요. 저 머리에 말이지. 예. 옛날에 그 저 이 버짐이 나가지고 예. 머리가 빠진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저, 네, 예. 바, 예. 머릿속에 자국이 있네요. 예예. 예. 그리고요 또 발목이 예. 다쳤었다고요? 그 발목 발목은 모르고, 발목은 모르고요. 네. 어릴 때 그 버짐인가 뭐가 나가지고 예. 빠진 건 알고 있어요 제가요. 네 맞으세요? 예예. 예. 네 형님께서는 예. 확인하셨네요. 아우야 아우야 얼마나 고생 많았니 너? 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어? 절대 살고 있어 지금. 참 나 너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은지 다 모른다 진짜. 어? 네가 나 찾아줄 줄 참 나 꿈에서 생각도 못했어. 저도 형님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말이지 너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지금. 예. 어머니는 저 부산에서 너 낳고 병원으로 돌아가셨지. 예. 아버지는 6.25 때 징병으로 끌려가서 저 뭐 돌아가셨는지 지금 소식이 없고. 예. 의붓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예. 너를 갖다 양자로 맡겼는지 광안에 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내가 예, 어쩌라고. 그 아버지도 말이지 예. 내가 너를 찾아 돌아다니다 3개월 만에 가니까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옆집에 사는 저 아주머니가. 예. 저 두 분은 언제 헤어지셨어요? 지금 한 30여 년 넘었습니다. 네, 어디서 헤어지셨나요? 부산 청학동에서 헤어졌어요. 아, 부산에서요? 네. 네. 예, 다시 제주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죠, 동생. 네, 이렇게 해서 또 제주 79개. 예, 79개. 5979. 5979. 예, 대전은요? 대전도 적어 주세요. 26개. 808번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형제가 혈육을 찾았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밤새워 기다리셨던 분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520번입니다. 언니 정부자 씨가 동생 정현자 씨 혹은 점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이 고향이고요. 6.25 때 아버님이 전사 후에 할머님이 양녀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집에 다녀갔으나 그 후 소식이 없는데 마산에서 대전으로 양녀로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정부자 씨의 아명은 자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산 521번 큰 누나 이경자 씨가 동생 이태화 씨, 옛날 이름 성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북 선산군 원동 2구가 고향이고 6.25 사변은 부산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특징은 왼쪽 발등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은
경북 선산군 원이동이고요. 네, 위에도 적어놓으셨는데 또 적어놓으셨네요. 부산 522번입니다. 마산시 회원동에 사시는 김군호 씨가 아버지 김종록 씨, 어머니 안대화 씨, 형 김군하, 그리고 동생 김군복, 채운, 채순, 창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부민면 민산이고요. 6.25전 12연대 입대 후 가족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동생을 연평도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창혜 씨는 처라고 합니다. 부산 523번입니다. 평안남도 안주군 동면에서 일사후퇴 때 서평양역에서 헤어진 동생들 또 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생 백성택 씨, 성희 씨, 누이 순재, 순명 씨, 매부 이원봉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평북 용천군 불화면이고 찾으시는 분은 부산 백인덕 씨입니다. 부친 백인덕 씨 그리고 본인 백성원 씨가 같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524번 박봉찬 씨가 형 박돈차 씨를 찾고 있습니다. 박도찬 씨. 황해도 창녕군 해안면 오해자니가 고향이고요. 사촌형 덕찬 씨, 박영찬 씨, 박민찬 씨도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북진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이듬해 9월에 서울에서 편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부산 526번 동생 김도길 씨가 형 김도선 씨, 동생 도현 씨 찾고 있습니다. 평남 진남포시 하바성리 80번지가 고향이고요. 형님은 48년에 단신으로 월남을 했고 동생은 일사 후퇴 당시 헤어졌다고 합니다. 동생 김도길 씨가 형님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 527번 동생 김응보 씨와 아버지 김성구 씨가 형 김응록 씨, 응선 씨, 동생 응찬, 병권, 병학 씨를 찾습니다. 병권 씨, 병학 씨는 조카가 된다고요. 고향이 황해도 서운군 신막이고 일사 후퇴 당시에 아들 경화, 경수는 용산역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부산 528번 형님 박주면 씨가 동생 박용면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이는 67, 8세가량 됐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흥남 흥덕리가 고향이고요. 해방 후 가족과 함께 나왔고 본인은 6.25 당시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다음 부산 529번 삼촌 김내은 씨, 고모 김춘미 씨가 조카 김정자, 조카 김승추 씨 찾고 있습니다. 평북 선천군 심천면이 고향이고요. 6.25 당시 양친이 사망하셨고 일사 후퇴 전 서울에서 할머니와 같이 지냈었다고 합니다. 부산 530번입니다. 동구수정동에 사시는 정영자 씨가 아버지 정도민 씨 찾고 있습니다. 광산군 송정읍 백송고아원에 있었다고요. 일사 후퇴 때 전남 광산군 송정읍 백송고아원에서 헤어졌는데 어느 장터에서 할머니께 맡겨졌었다고 합니다. 부산 531번입니다. 누님 김이쁜 씨, 여동생 옥분 씨, 또 매부 찬재 씨, 매부 윤근 씨, 최윤근 씨, 이모부 박영준 씨, 외삼촌 누님 외삼촌과 누님 박순희 씨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함이 안 나와. 네? 김두성 씨. 네,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김두성 씨가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서울이라고요. 부산에 계시는 김두성 씨가 누님과 여동생들 찾습니다. 다음 532번입니다. 부산 532번 송세원 씨가 어머니 김리권 씨, 누나 송세옥 씨, 세익 씨, 세택 씨, 세창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 윤리자택에서 헤어졌는데요. 동생 세익은 평양 윤리에 살았고 19연대 수색대에서 전사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송세원 씨의 가명은 칠성이라고 합니다. 부산 387번 불확실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관순 씨 고아원에서 아마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요. 부모 형제 이름을 모르시고 찾는데 6.25 당시 부산 아미동 축복산 고아원 에 맡겨졌다가 동네 보육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본인의 눈과 눈 사이 그리고 턱 밑에 흉터가 있고요. 머리에는 쌍가마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부산 534번 형 박임철 씨가 동생 박인선 씨, 여동생 옥주, 처삼촌 최원진 씨 찾고 있습니다. 평남 대동군 시정면 철봉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시 삼촌은 먼저 피난했고 동생들은 고향에서 형의 집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 535번 권영숙 씨, 일명 둘이라고 합니다. 권두리 씨, 권영숙 씨가 오빠 권영환 씨, 영민 씨, 영출 씨 찾고요. 여동생 영하, 조카 선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만주 평양에서 살다가 만주와 평양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신설동 부근에서 6.25 사변 1년 전에 헤어졌는데 영출 오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1년간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부산 537번 배찬암 씨가 언니 배복선 씨, 63세 되시는 배복선 씨를 찾습니다. 형부 장식은 씨, 딸
장영자 A꽃장이라고 불렀었다고 하는데요. 찾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군 장유면 상복리가 고향이고요. 해방 후에 고향에서 살았고 영선 시댁으로 간호에 한 번 고향에 왔으며 아들과 강원도에 간호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부산 539번입니다. 아버지 최병철 씨, 어머니 김필순 씨 되시는 분이 아들, 딸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 기바우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었다고 하는 최기암 씨, 그리고 최매춘 씨, 최이춘 씨를 찾고요. 누나 최이섬 씨, 매부 신현재, 조카 신창훈, 창락, 창주, 동춘, 동준 씨를 찾고 있습니다. 누나는 강원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적이 함남 이원군 차오리라고 합니다. 차오면 차오리. 다음 부산 540번입니다. 형 되시는 변무상 씨가 남동생 변훈상 씨, 근상 씨 찾고요. 여동생 정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양평읍. 변훈상은 서울 창신동 고모집에서 일사후퇴 때 헤어졌다고 합니다. 변근상 정원은 일사후퇴 때 양평에서 헤어졌고 변근상 씨는 일사후퇴 다음 해 미군과 같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고 하네요. 다음에 부산 541번 여선호 씨, 여준호 씨가 여동생 여준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가 고향이고 6.25 때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심익골에서 아버지 별세 후에 헤어졌는데 26년 전에 부산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 545번 언니 정경자 씨, 정누시아 씨가 아버지 정응호 씨, 사망하신 분의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아버지 성함은 정응호 씨였고 큰아버지 정응일 씨와 어머니 이순혜 씨를 찾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하셨다고요. 동생 정충이 인숙 해명, 사촌언니 춘경 충주 춘자 문자도 찾고 있습니다. 평양 진남포가 고향이고 진남포에서 월남 서울에서 살다가 6.25 사변으로 외할머니 박현숙 씨, 이영수 씨가 마산으로 피난 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네, 부산 수고 많이 왔습니다. 네, 들으실 때요 가까운 곳에 필기도구 준비해 두셨다가 어느 지방에서 방송이 된 몇 번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서울 공기홀에서 확인 전화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네. 여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잘 안 들려갖고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요. 여기 언니 조분남 씨가 나와 계신데요. 그분 연세가 63세 되셨어요. 여보. 네네, 조분수 씨 안 계세요? 어디가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광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광주 130번 곽근도 씨가 아버지 곽소호 씨, 오빠 곽근행 씨, 동생 곽근민 씨, 근창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함정면 홍범리가 고향이고 일제시대 때 강서에서 전남으로 시집 와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163번 동생 임영선 씨가 누나 임복순 씨, 조카 박경찬 씨, 찬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 고모니가 고향으로 연천면 고모니에서 말구리로 이사를 한 이후에 6.25 때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131번 승주군 별량면 금칠이가 고향인 반동용 씨가 어머니 임준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승주군 서면 운평리 태생으로 해방 후에 여순 발라대에 해룡면에서 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후로 대구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광주 129번 김봉숙 씨가 아버지 언니 아버지 김익수 씨 이름이 확실하지 않고요. 어머니 김봉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방만봉으로 고정 사촌이 김춘기 씨, 방만봉 씨 그리고 김명식 씨도 아울러 찾고 있는데요. 황해도 송화군 연정면이 고향으로 만주에서 귀국했고 8.15 때 고향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언니 김봉순 씨가 가족이 월남에서 서울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 121번 김성현 씨가 아버지 김용택 씨, 동생 김경옥 씨, 어머니 고창화 씨, 김성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정평군 광덕면 향종리가 고향으로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고요. 6.25 때 고모부 조 씨가 월남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고정사촌은 진바우라는 아명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 132번 고흥근 금산면의 고향인 순희 씨가 언니 순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은 알 수가 없고요. 6.25 때 화순에서 살다가 화순 탄광 부근에서 아버님이 별세를 했고 할머님 집에서 두 자매가 살다가 수양딸로 떠났다고 합니다. 광주 133번 조카 이용 씨를 찾는 목포 산정동의 김문길 씨입니다. 광주 133번입니다. 누나 김금엽 씨, 매형 이웅수 씨도 함께 찾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의지가 본적으로 8.15 해방 때에 귀국해서 부모 따라서 공주로 간 후에 6.25 때에 부모와 함께 소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광주 142번 광주 임동의 이목선 씨가 동생 김춘옥 씨 그리고 김평화 씨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서한면
영평리가 고향으로 해방 때 본평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동생들은 영평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주 135번 형 이천만 씨, 누나 이꽃님 씨가 동생 이삼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나주군 산편은 정지매가 고향으로 6.25 남침 당시에 북괴군에 끌려가서 전라북도 순창에 국군에 입대한 후에 한 번 휴가 온 후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 139번 이모 배종금 씨, 외삼촌 배준성 씨가 조카 딸 정기자 씨 그리고 정수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평 손부리 외갓집으로 고향으로 6.25 때에 군인인 아버님과 헤어진 뒤에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신 후로 외가에 온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167번 구혜순 씨가 딸 할머니 일어서세요. 할머니 일어서세요. 송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때 경기도 그릇을 만드는 시장에서 아빠와 밥을 얻으려 갔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140번 송계초 씨가 형 송계준 씨, 동생 송계룡 씨, 조카 만기 씨, 만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순천군 사인면이 고향으로 일사 후퇴 당시에 헤졌는데요. 황해도 사리원에서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광주 143번 염이수 씨가 남동생 염기동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직후에 광주시 학동 양림고아원에 위탁 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당시 집 주위에는 보드나무가 무성했었다고 합니다. 광주 144번 오종진 씨가 여동생 오정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담양군 월산면 용홍리가 고향으로 6.25 때 장성 백양사 여성에게 맡겨진 후에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광주 145번 김득복 씨가 여동생 김득난 씨, 오빠 김득석 씨, 등용 씨, 등넌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방산면 금악리가 고향으로 득석 오빠는 군에 나간 후에 2월 휴가 때에 외삼촌을 만난 뒤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146번 신묘범 씨, 신묘범 씨가 오빠 신응범 씨, 남동생 신성범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교정면 재괄제 그리고 황해도 운동 강산골에서 6.25에 만나서 순해도 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응범이는 입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주 156번 이일출 씨가 아들 이경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17살 때 일본에서 나와서 집을 지어놓고 19살 때 화순광합소로 갔다가 충청도로 간 후에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이별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 149번 임영예 씨가 조카 임성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장흥군 요치면 보림사로 6.25 때에 해남 삼천면 어선교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152번. 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을 불러보죠. 네. 강릉 나와주세요. 강릉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강릉에요. 7122번 최순자 씨가 방송을 냈는데요. 그분의 조카 김영자 씨가 전주 방송국을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전주 그분 나오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338번 백성래 씨가 어머님 박내수 씨, 처 강옥선 씨를 찾고 계시고요. 동생 석봉, 선남, 석기 손 좀 치워주실까요? 석춘, 석칠 씨를 찾고 계십니다. 평남 개천군 증서면 용호리 천왕동의 고향인데요. 평양 선교리 살다가 6.25 때 헤어지셨다랍니다. 7358번 박옥진 씨가 아버님 박재천 씨, 동생 진철 씨, 어머님 신옥자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충청도인데요. 일정 때 강원 부평 우시장 앞에 살다가 고향 충북 제천으로 가신 다음 소식이 없다 그럽니다. 아버님은 얼굴에 화상이 있으시다고요. 7359번 최옥순 씨가 큰언니 이름을 모르고요. 둘째 언니 옥숙 씨, 셋째 채숙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강원도 양구군 도천면 대월리인데요. 오빠 최희순 씨, 동생 명호 씨도 함께 찾고 계시는군요. 첫째 언니는 위정 때 북간도로 가셨고요. 어머니와 오빠는 해방 후에 월남을 하셨습니다. 둘째 언니 댁으로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사변 직후 소식이 없다고요. 7361번 정년이요. 동생이요. 네, 지금 강릉을 소개하는 네. 도중에 네. 서울 공개홀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오빠는 울산에 계세요. 오빠는 울산에 계신다고요. 네. 네. 네, 계속해서 강릉 방송국 소개해 지금 주시죠.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강릉입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죠. 7361번 김서분 씨가요. 아버님 하영복 씨와 숙부 하영환 씨, 영길 씨, 영술 씨 찾고 계십니다. 함경남도 장터가 고향인데요. 일사후퇴 때 원주에 세워졌는데요.
작은 숙부 하영기 씨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다 그럽니다. 7362번 박용호 씨가 숙부 박창열 씨, 형 문영 씨와 조카 춘성 씨 찾고 계십니다. 휘양군 난곡면 오동리 남학동이 고향인데 해방을 월남하셔서 홍천 내면으로 온다고 했는데 헤어졌다 그럽니다. 7363번 김용선 씨가 형 융수 씨, 용독 씨, 동색 용복 용옥 숙모 엄 씨, 이종사촌 흥구 씨와 현구 씨 찾고 계십니다. 휘양군 하북면이 고향인데요. 145대 때 속초로 내려와서 본인은 군에 입대하고요. 이종사촌들은 서울로 간다고 했다 그럽니다. 7369번 동생 이근영 씨가 형님 한영 씨 찾고 계십니다. 함남 만병군 신고산면 남세포가 고향인데요. 해방 후에 먼저 월남을 하셨는데요. 14호텟에 이재영 씨와 헤어졌다 그럽니다. 7370번 김주연 씨가요.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모르시는데 찾고 계십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이 고향인데요. 6.25 직후 충남 예산읍 갈마지로 양자로 가신 뒤에 소식을 모른다고요. 10년 후 서울에서 어머니가 찾으러 한 지봉시댁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럽니다. 7371번 박성남 씨가 아버님 박동국 씨, 여동생 성봉 씨, 성숙 씨 찾고 계십니다. 또 남동생 성실 씨, 성실 씨 함께 찾고 계시는데요. 황해도 송화군 연방면 명대리가 고향이고요. 145대 때 피난 나오다 헤어졌다 그럽니다. 7372번 아버님 최종덕 씨와 어머님 김옥남 씨, 아들 최길순 씨가 삼촌 종열 씨, 사촌 용순, 영순, 경순 씨 찾고 계시고요. 고모 최계하 씨 찾고 계십니다. 휘양군 내금강변 온정리가 고향이고요. 아버님은 8.15 전에 월남을 하셨고요. 주문진읍으로 선원으로 있다가 10년 전에 사망을 하셨다 그럽니다. 7373번 김농주 씨와 아버님 김내묵 씨가 여동생 명주, 영주, 순주, 선주, 은주, 금주, 조카 응류 씨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평양시 경상인데요. 평양 경상리 집에서 헤어졌다랍니다. 7375번 한용규 씨와 영규 씨가 동생 봉규 씨 찾고 계십니다. 강원도 김학은 도창리 단구미가 고향인데요. 6.25 때 쌀 구하러 먼저 월남을 하셨다고요. 어머님과 봉규 씨가 평택 서정리 수용소 생활 중에 어머님은 별세하셨다고요. 7376번 김정숙 씨가요. 아버님 장영덕 씨, 동생 김창수 씨 찾고 계십니다. 고향은 함남 원산이 고향인데 145대 때 원산에 세워졌다랍니다. 7377번 남동생 자일 씨와 큰언니 자순 씨, 아버님 구재기 씨, 어머님 이예자 씨가 딸 구자선 씨를 찾고 계시는데요. 본명이고 현재 이름은 모른다 그럽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이 고향이고요. 중석 광성 사택에서 4살 때 양녀로 갔는데 아버님은 언챙이라고요. 7378번 신관선 씨가 오빠 흥선 씨, 우선 씨, 종선 씨, 택선 씨 찾고 계십니다. 강릉이 고향이시고요. 흑초 살다가 6.25 직전에 우선 씨가 이선 관선 씨 데리고 월남을 하셨다 그럽니다. 군인 짐지고 오는 것을 보고 헤어졌다 그럽니다. 7379번 왕호원 씨가 여동생 왕정잔 씨 일명 경자 씨라고요. 고향 경남 진주시 만경북동이 고향인데요. 6.25 때 부모님을 잃으시고요. 6.25 직후 진주 삼촌이 부산 친척집으로 양녀를 보낸 후에 소식이 없다 그럽니다. 7380번 오빠 홍종건 씨가 여동생 종자 씨인데요. 끝자를 잘 모른다고요. 경기도 여천군 왕진면 강서리가 고향입니다. 일사후퇴 시 전주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고향 여자분에게 인계 후에 헤어졌다 그럽니다. 아버님 성함은 홍기석 씨, 어머님은 이예순 씨입니다. 7381번 안춘자 씨가 아들 박성근 씨를 찾고 계시는데 눈 옆에 흉터가 있다 그럽니다. 양국은 고댄니가 고향이고요. 원주로 피난 후에 흥안면 수용소에서 6살 때 어머니가 할머니가 원주 고아원에 맡기셨는데 형은 박영근 씨입니다. 7382번 동생 박명환 씨, 딸 추월 씨가 매형 조태호 씨, 누님 박간난 씨, 조카 조이쁜이, 정순, 정록, 정호를 찾고 계십니다. 강원 김학은 금성면 탄감리가 고향이고요. 매형은 철도 보선 조역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6.25 당시 정순이는 함흥 철도학교 재학 중이라 그럽니다. 네, 강릉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네. 어디를 연결할까요? 이번에는 제주 방송국 연결합니다. 네. 제주 나와주세요. 네, 제주입니다. 677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771번 김린국 씨가 누님 김양여 씨, 양화 영숙 씨, 형 린, 동생 린수 림봉 씨, 조카 이종생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고요. 6.25 때 헤어졌는데 조카 북친, 그러니까 백부는 종로에서 병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6777번입니다. 김만원 씨, 아버님 김명준 씨, 형 만조 씨, 여동생 선계 씨, 조카 영자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동산군 문정면이고요. 6.25 때 피난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형이 문정면 전기회사 계장이셨다고요.
6778번 고순여 씨는 언니 고영자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제주 노형이고요. 6.25 직전에 서울 갔다가 피난으로 해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개가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고태진 씨입니다. 다음 6781번 영옥 씨가 성을 모르는 오빠 성림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아버지는 월남치 않았고요. 어머니와 오빠 5살 된 본인과 함께 원주로 피난 와서 어머니는 사망을 했고 당시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오빠 성림 씨는 외할머니 집에 살고 영옥 씨는 작은 집 홍천군 성산면에 살았는데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고 뒷머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자, 6783번 안옥순 씨입니다. 남동생 안국진 씨, 여동생 후바, 후남, 후자 씨를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함남 흥남시 구룡리입니다. 일사 후퇴 당시에 흥남에서 헤어졌는데 아버지 성함은 안상호 씨고요. 어머님은 엄박순 씨입니다. 6783번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6784번 동생 김도준 씨가 누님 김도순 씨, 매형 일본 이름으로 가다야 마시로 씨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종 사촌형 홍창호 씨를 함께 찾고 있는데요. 고향은 평북 용천군, 누님 매형은 8.15 후에 강원도로 이사를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종은 휴전 직전에 대구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버지 성함은 김준현 씨입니다. 6786번 임삼용 씨가 형 임승용 씨, 춘익 씨라고도 한다고요. 기룡 씨 그리고 조차 임규 씨를 찾습니다. 용은 민웅 씨 함께 찾고 있는데 고향은 함북 길주입니다. 큰형은 만주 삼강성에서 8.15 직후에 소식이 없고 작은형은 일사 후퇴 때 성진항에서 헤어졌습니다. 조카들은 월남한 듯 하다고요. 6787번 정성길 씨가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서울 아니면 경기고요. 6.25 피난길에 어머니는 역 화장실에 간 후에 소식이 없고 부친은 하루 전에 피신했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6788번입니다. 심재순 씨가 누님 심은윤 씨, 매부 김기석 씨를 찾습니다. 조카 김홍대, 금옥 씨, 쌍둥이 조카 함께 찾고 있습니다. 6.25 이후의 소식을 모르는데요. 누님 집은 경기도 개풍군 봉동면이고 누님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다고 합니다. 6794번 김강부 씨, 옛 이름으로는 원두 씨라고 합니다. 아버님 김형철 씨, 목수 일을 하셨다고요. 한쪽 눈 실명하셨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누님 강자 씨, 동생 강원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대전 정자 엄마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 작업 나간 후에 헤어졌는데 강자 누나가 정자 엄마 집에 20년 전에 다녀갔습니다. 6791번 김자진 씨가 형 김자옥 씨 그리고 형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만주 북간도고요. 해방 이듬해에 형님과 월남을 해서 서울 북아현동에 살다가 10살 때 서울역에서 길을 잃고 고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6.25 때문에 못 만나셨다고요. 6789번 아버지 김신호 씨, 어머니 김지란 씨, 여동생 김정자 씨가 아들 김문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옛 이름으론 상현 씨라고 합니다. 고향은 북제주군 한경면이고요. 6.25 때 미군 부대 근무 중에 전남 무안군 마초리 어머니 집에 왔다 간 후에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 6792번입니다. 동생 최광엽 씨, 작은 놈이라고 합니다. 언니 최동엽 씨, 동생 동순 동주 씨. 고향 전남 보성군이고요. 별골이 우창터에 사셨다고 합니다. 8.15 후에 고향에 와보니까 가족들 모두 이사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식당을 경영하셨다고 합니다. 6805번 권봉기 씨가 오빠 권원덕 씨, 언니 원기 씨, 동생 부덕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경상도에서 살다가 본인은 서울 도남동으로 남의 집에 보내져서 그 후 개성으로 양딸 갔습니다. 일사 후퇴 때 남하를 했는데 아버지는 만주서 우체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방송국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서울 공개홀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축하합니다. 앉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사이신가요? 형제가입니다. 네? 형제가입니다. 네, 어느 분이 형이신가요? 제가 형입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찾으시러 나오셨던가요? 저 동생이 서울이기 때문에 동생이 미리 접선 미리 했어요. 아, 네. 나는 저 대구 있기 때문에 대구에 해가지고 접선 번도가 늦어가지고 그래 여의 와가지고 이제 접선해가지고 이걸 붙이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있대요. 벽부 붙이시다 보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제 그 새마을 봉사 새마을 거래고 그 이제 그 밑에 이제 연락처 있대요. 그래 어쨌든 전날 했죠. 네, 헤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헤어진 지는 한 30년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동문 고아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아, 고아원에서 6.25 때요? 6.25 후에. 6.25 후에요. 그러니까 저 전쟁 끝나고요. 네, 부모님들은 안 계셨던가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폭격에 돌아가시고요. 네. 어머니는 병원에 돌아가시고요. 6.25 끝나고요. 그럼 네. 아버지 폭격에 돌아가신 장소는 어디? 강원도 그 상삼의 사장리가 될 거예요. 그때 네. 같이 계셨어요? 화천군 상삼의 사장리. 그때 같이 있고 같이 쭉 서울까지 와가지고요. 저 뭐야 안양서 있다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서울 지금 현재 서울 대학병원에서요 입원하고 계시다가 그 당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정릉 과학원에다 넣어줬습니다. 네. 아버지는 폭격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형제는? 네, 형제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제주 방송국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다시 6805번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권봉기 씨가 오빠 권원덕 씨, 언니 원기 씨, 동생 부덕 씨를 찾고 있는데요. 6.25 당시 경상도에 살다가 본인은 서울 도남동으로 남의 집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 개성으로 양딸 갔는데 일사 후퇴 때 남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주서 우체부를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6795번 김영희 씨 왼쪽 팔꿈치에 점이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모르는 부모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 근방이고요. 8.15 전후 부산역에서 할머니와 헤어지셨습니다. 6796번입니다. 아내 정성월 씨 그리고 아들 김호성 씨가 아버님 김경구 씨, 5100부 김태구 씨, 6000형 김호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단천이고요. 6.25 때 아버지는 평양에 계셨고 가족은 흥남에서 월남을 했습니다. 6798번 오명희 씨가 성명을 모르는 어머님과 여동생 춘옥 씨, 남동생 뚝간 씨를 찾습니다. 성은 다 모른다고요. 고향은 부산이고 해방 당시 청진서 살다가 본인은 청진 신암동 화신상회에 양딸로 두고 어머니 두 동생은 부산으로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6799번 조희선 씨가 아버지 조순든 석 씨, 동생 은삼 은춘 씨, 아내 안학실 씨, 딸 조성옥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벽선군 동원면 실매촌이고요. 벽선군과 평산군 경계 다리 옆에 살았습니다. 6.25 때 헤어지셨습니다. 6801번 동생 김채덕 씨가 형 김문덕 씨, 사촌 현덕 정수 씨, 외사촌 송영도 씨 찾고 있는데 고향은 평남 성천군 사가면이고요. 6.25 때 고향에서 피난 나왔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 6803번 동생 김영국 씨, 아내 김만절 씨가 형 김종섭 씨, 조카 김충간 씨를 찾습니다. 고향 한남 북천군 신포면 신포리고요. 일사 후퇴 때 월남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조카는 당시 서울에서 운전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방송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1시경 해서 LA와 이 생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나라 안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요. 국내에서 시작이 돼서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20여만 명의 한국 교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시의 나성 한인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요. 수많은 이산가족과 교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간 현재 60여 명이 가족 찾기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6.25 동란 때 가족과 헤어져서 외국에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교포들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시 한 시간 뒤부터요. 국내 이산가족 찾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마련된 대형 수상기를 함께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러는데요.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은 KBS 제1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위성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성 한인교회 생방송 현장에는 교포대학생 자원봉사대원이 20명이 모였고요. 교회 봉사대원 20여 명이 나와서 신청서 접수와 또 기록 그리고 방송 출연 안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오늘 가족 찾기 생방송은 미국의 ABC 텔레비전이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총영사와 문화원장, 미주 한국 방송국 직원들도 다 나와서 중계방송 준비 작업을 돕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강릉과 춘천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강릉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네, 그리고 춘천도 나와 계시죠? 강릉에는 지금 어떤 분이 계신가요? 네, 지금 저 박옥진 씨가 나와 계세요. 네. 춘천에는 누가 나와 계시나요?
춘천. 네, 춘천 말씀해 보세요. 춘천에 나와 계신 분 누구세요? 네, 춘천의 누나, 강릉의 누나 박옥진 씨가요. 춘천의 박진철 씨를 찾으셨다는 방송을 하셨답니다. 7358번이라 그러는데 두 분이 좀 서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여기 누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아주머니 지금 저기 춘천의 동생이 나와 계시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글쎄요, 뭐 어려서 그래는 모르겠잖아. 나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저 아주머니요. 네. 그 전에 그저 이름이 뭐래요? 박옥진이요. 예. 또 아버지 이름은 뭐래요? 박재천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박진철인데. 박진철이 맞아요. 예, 그 옥진이 저 우리 누나를. 예. 그 남 시옹 딸로 주었을 적에 그 맞나요? 예. 어디서 해보셨어요? 여보세요. 네. 어느 대학? 여보세요. 몰라요, 그것도 조금해서. 네, 몇 년 전에 해주셨습니까? 8.15 해방 전이래요. 네, 8.15 해방 전에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분은 더 딸로 주고 네. 고향 간다고. 네. 가가지고 소식이 없잖아요. 네. 제 동생이 확실히 맞습니까? 그래 어려서 해주는 잘 모르겠다고요. 네. 이름을 하긴 해야지.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나가 철원 나온 지가요? 네, 그 남매가 상봉을 했고요. 지금 네. 이 공개홀에는 확인 전화가 와가지고 확인 전화를 하시고 계신데 내용을 들어보죠. 어? 어? 야. 어 그러는데 어떻게 봤어요 네, 방송? 방송국 춘천 방송국 나와주세요. 지금 확인을 하셨대요. 입이 합격한 것도 맞는 것 같아. 어려서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데 맞는 것 같으세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네. 고향이 어딘지는 두 분 서로 기억을 하시는지요? 고향은 아무튼 고향은 충청도거든. 충청도. 역시 박옥진 씨도 맞으세요? 그 기억까지 아세요? 누가요? 네.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죠? 네. 네, 두 분이 그럼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이, 네,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만날까요? 거지 어딘가 물어보세요. 네, 춘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춘천하고 강릉하고 서로 방송국 네,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이미 다 만나셨으니까 그 만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공개홀에 나와 있는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네. 한 분이라도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성희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11644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영 씨,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중강리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 이수영 씨, 어머님 김보배 씨, 남동생 동훈 씨, 여동생 동수 씨와 동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전에 어머님과 막내 동생과 연천에서 만나서 의정부에서 거주하시다가 6.25로 인해서 헤어지셨는데요. 작은아버지와는 김제 금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11644번입니다.